자, 대봉산 포레스트 단지 내 상가 문의는 자산부동산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대봉산 포레스트 상가 내 자산부동산에 있습니다. 현재 월세가 많이 떨어져 지금이 기회입니다. 매매 월세 협의 최선을 다해 좋은 조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고 오시면 혜택도 드리겠습니다. 대구 중구 대봉동 상가 서안 포레스트 단지 내 상가 문의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대구 자산부동산 중개 경매 서수장입니다. 자, 오늘 대구역 제일 풍경채 VR입니다. 모델하우스 VR로 한번 지금 보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84A 타입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84A 타입은 타워형이며 이렇게 널찍하게 공간 활용도가 좋습니다. 자, 거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거실이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좀 멋이 있네요. 자, 안방도 이 삼중 슬라이싱 도입니다. 자, 안방 드레스룸 슬라이싱 도어가 갖추어 있고 시스템 가구들도 놓여져가 있네요. 슬라이딩 도어는 고품격이 좀 있어 보입니다. 좀 멋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죠. 안방도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84A 타입입니다. 자, 주방도 84A 확장 시 제공 품목 중에 주방도 엔지니어 수통과 주방 상판의 벽체가 제공이 되고 하이브리드 인덕션도 제공이 됩니다. 벽체하고 상판이 같은 톤으로 되어 있으면 더 고급스러운 거 아시죠? 자, 타워형 같은 경우에는 복도가 이렇게 길게 놓여져 있어서 상당히 좀 미로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저는 이 부분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욕조도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톤으로 벽체로 되어 있고 포인트가 좀 있어 보이네요. 저희 집이 이 구조랑 똑같습니다. 자, 현관도 보시면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침실 방에 중문 3연동 슬라이싱 도어가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색다르게 보입니다. 문 방식을 탈피해 이렇게 삼중 슬라이싱 도어로 되어 있으니까 더 공간이 더 커지고 활용도가 더 좋아 보입니다. 자, 현관도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슬라이싱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도 이렇게 불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으며 그렇게 공간이 협소해 보이지는 않네요. 자, 현재 보시고 있는 타입은 84B 타입입니다. 4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 환상형 구조입니다. 4베이입니다. 4베이. 4베이 다들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 부부들이 제일 선호하는 4베이 구조입니다. 화사롭게 집이 멋스럽게 보이네요. 4베이 같은 경우에도 확장 시 침실 슬라이딩 도어와 시스템 가구, 안방 드레스룸 슬라이딩 도어, 시스템 가구, 엔지니어 스톤 주방 상판과 벽체죠. 하이브리드 인덕션을 제공합니다. 자, 현관도 이렇게 길게 늘어져서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자, 바로 옆에 침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침실이 있죠. 자, 욕실도 한번 보겠습니다. 욕실도 깔끔하게
맨 끝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자, 84B타입 평면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포베이 구조이며 판상형 구조이죠. 로스가 없이 설계가 잘 되어 있는 평면도입니다. 자, 거실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사롭습니다. 자, 안방도 이렇게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로스나는 공간 로스가 없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84 B타입은 또 팬트리 공간이 상당히 길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 드레스룸 슬라이딩 도어가 정말 멋지게 보이네요. 스텐 가구도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바로 옆에는 욕실이 있고, 자, 주방도 거실을 한번 보시고, 자, 주방입니다. 주방도 C타입보다는 훨씬 더 커 보이죠. 그리고 저기 또 팬트리 공간이 또 있습니다. 팬트리 공간에 보면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죠. 아, 정말 수납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거실이 포베이 구조라서 그런지 상당히 84 타입 중에 커 보입니다. 팬트리 공간이 저는 굉장히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 팬트리 공간 정말 탐나네요. 정말 주방이 잘 되어 있네요. 길게 이렇게 쫙 일자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주방이 멋져 보입니다. 옆에 팬트리 공간하고 84B타입과 C타입도 구조는 비슷합니다. 자, 현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침실방이죠. 침실방도 그렇게 잘 꾸며놓으면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입니다. 정말 저기 84B타입과 C타입의 4베이 판상형이 저는 마음에 든 것 같습니다. C타입도 다른 아파트는 C타입이 더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B타입과 C타입이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피스텔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74A타입입니다. 자, 3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 막 통풍이죠. 통풍이 굉장히 잘 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A타입입니다. 거의 아파트 구조랑 흡사합니다. 3베이 구조로 되어 있으며
현관만 조금 작다는 부분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방도 굉장히 쾌적해 보이고 뭐 인테리어도 이 정도면 멋지지 않습니까? 오피스텔에도. 팬트리 공간과 안방 드레스룸이 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조는 아파트 구조랑 매우 흡사합니다. 자, 작은 방, 큰 방 이렇게 되어 있죠. 거의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7 타입 중에 C타입은, 오피스텔 C타입은 호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화가 되어 있고 체감과 개방감이 극대화되어 있는 오피스텔 77타입도 있습니다. 호베이 구조. 자, 팬트리 공간도 잘 되어 있고 현관의 팬트리 공간, 거실과 뭐 주방이 굉장히 멋스럽게 보이네요. 오피스텔이 그냥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차이점이 용적률 때문에 오피스텔을 넣는 겁니다. 더 높게 지을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조금 법적으로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실용성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이 똑같은 아파트입니다. 이거 오피스텔이 아니고 아파트지 않습니까? 자, 회원님께서 거래를 원하는 분양권과 입주권이 있으시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대구 입주 분양권 전문 부동산입니다. 정성이 가득한 자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감사합니다. 자, 대구 백화점과 동성로 상권을 내 집 앞에서 즐길 수 있는 대구역 제일 풍경채 마피 6,500만원이 최저가입니다 합니다. 제가 얼마 없는 마피 분명히 잡아드리겠습니다. 주저 마시고 최저가 금매들 지금 소진되고 있으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자, 안녕하세요. 대구 자산부동산 중개경매 서주장입니다. 자, 오늘은 대구역 제일 풍경채 위너스카이입니다. 주상복합이죠. 제일건설이 시공이 맡았으며 23년 9월에 준공 후 입주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604세대 오피스텔 164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 4층과 최고층입니다. 지상 44층 고층 주상복합입니다. 자, 단지 정보입니다. 세대수 604세대 총 5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층 최저고층은 37층과 43층으로 되어 있고 사용 승인일은 23년 9월에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총 주택수는 800세대, 세대당 1.32대입니다. 건설사는 제일건설이고 난방은 개면난방과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타입은 34평 기준으로 LBC 타입으로 구성됩니다. 오피스텔은 74OP, 75타입, 77타입, 164실로 구성이 됩니다. 자, 분양가와 발코니 확장비입니다. 84A타입은 동호수의 2호 3호 라인입니다. 4억 최저가 4억 6,700만원에서 5억 5,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확장비는 2,380만원입니다. 84B타입은 동호수의 1호 라인이죠. 4억 7,800만원에서 5억 5,900만원으로 확장비 2,4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4C타입은 동호수 3호 라인입니다. 4억 7,100만원에서 5억 4,300만원으로 확장비 2,4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가입니다. 74A타입은 3억 1,400만원에서 3억 6,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75B타입은 3억 1,000만원에서 3억 6,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7C타입이죠. 3억 1,900만원에서 3억 7,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 무상 옵션은 주거 환경과 품격의 생활의 편리함을 더할 김신 냉장고와 하이브리드 인덕션 시스템 에어컨 4대 드럼
드럼 세탁기, 비데, 전기 오븐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최고층 14층 스카이뷰를 탁월한 개방감과 단지 설계를 갖춘 아파트입니다. 84A 타입 인테리어가 주거 가치를 높이고 공간의 품격을 더했습니다. 84A 확장 시 제공 품목은 현관 중문 3년동과 침실 슬라이딩 도어 3년동이죠. 안방 드레스룸 슬라이딩 도어, 시스템 가구,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 상판 백채, 하이브리드 인덕션을 제공합니다. 84B 타입도 주거가치를 높이고 공간의 품격을 극대화했습니다. 84 타입 때 현관 발코니 확장 시 현관 중문과 침실 슬라이딩 도어, 시스템 가구, 안방 드레스룸 슬라이딩 도어, 시스템 가구, 엔지니어 스톤, 주방 벽체 상판, 하이브리드 인덕션을 제공합니다. 자, 84A 타입은 타워형 구조이며 타워형 중에서도 구조가 잘 빠져 있습니다. 84B 타입은 포베이 구조입니다. 개방감이 좋겠죠. C타입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B타입과 포베이 구조입니다. 자, 입지도 살펴보면 도시철도 3호선과 달성공원역 도보로 5분 내에 위치하고 대구역 일대 도심개발로 신주구 타원이 형성됩니다. 그 세대가 자그만치 1만 5천 세대 이상이 됩니다. 1호선 대구역과 중앙역을 인접하며 대구역 북대구 IC, 달성로 등 강력이동이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죠. 개발 호재인 강력철도 가칭 원대역 신설이 되고 나면 강력철도와 도시철도를 동시에 더블 역세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일 좋은 점이 더블 역세권입니다. 중구와 북구를 모두 누릴 수 있는 편리한 더블 생활권이죠. 대구 동산병원, 서문시장, 롯데마트, 이마트, 생활 인프라와 달성공원, 오페라하우스, 복합, 스포츠타운, 문화여가까지 시설까지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또한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동성로, 7세권이죠. 달성공원, 수창공원 등 주변 생활 인프라가 도보권 내로 위치하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수창초등학교 초풍화를 품고 있고 단지 내 보육시설로부터 단지 바로 앞 수창초교까지 있습니다. 자, 현재 저렴하게 나온 매물들은 분양권들은 많이 계약이 됐습니다. 급매들은 무조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바닥에서 지금 조금 상승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네요. 부동산은 계속 하락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계약을 하고 가져가는 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곧 상승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속도가 더디게 올라가겠지만은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회원님께서 거래를 원하는 분양권과 입주권이 있으시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대구의 부동산 신규 입주 아파트 분양권 전문 부동산, 대구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자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정성이 가득한 자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오늘 저 힘찬 하루 시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영상 보시죠.